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인공지능 간 세계 바둑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5대 0 승리를 자신했던 인간 대표 이세돌 9단이 오늘은 5대 0 승리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대결의 승패는 결국 인간의 직관력에 달렸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100억 하루 전 긴장감 속에서도 이세돌 9단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빠른 판단력에 수싸움이 강한 이 9단이 승리를 자신하는 건 직관력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뛰어난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두는 승부수를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 구글 딥마인드사는 딥러닝을 통해 수만 번의 대국을 반복하며 인간의 직관력도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합니다. Intuition is very important in Go.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wanted to challenge our systems with to see if they could mimic at least this intuitive part of how human experts play Go so well. 이 때문에 이 9단이 5번의 대국을 전부 이기지는 못할 것이란 신중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알파고가 하니까 너무 섬뜩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직관력이냐 컴퓨터의 기억력이냐 인류의 자존심을 건 세계 대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